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명절,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 등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연일 이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이중고로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원 세무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